안녕하세요. 미키 글러브 YMK 칼리지 미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비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텍 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어디 기간이 중요해요.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5,400개 센터 중에 한 군데가 한국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 저는 IELTS를 상당히 오래 가르쳤던 그런 학원이죠. 자, 그런데 IELTS 학원을 하다가 SAT, 영국의 SAT 같은 건 없을까 보다가 이렇게 SAT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ELTS도 있고, 자, 그런 다음에 이런 비텍 과정, 레벨 3 HND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건 이 기간에서 승인된 센터라기 때문에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승인됐다는 거는 여기서 이걸 가르치면 인정해주겠다. 근데 졸업장에는 저 이름 없어요. 그냥 있긴 있는데요. 아주 간략하게 있고요. 일반적으로 요 센터 이름이 나와있는데 얘네가 이름이 피어슨으로 바뀌는 과정이라서요. 예, 그 사전 만드는 피어슨 맞습니다. 자, 그래서 피어슨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하면 뭐가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5,400개 센터의 학생들이 150만 명이 하는데 파운데이션이라는 거 있죠? 자, 그거는 만 명도 공부 안 해요. 근데 이거는 150만 명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정말 많죠? 자, 그래서 그 과정 있고요. 자, 그러면은 그죠? 비즈니스 파운데이션 과정. 이 파운데이션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이거 공부하고 대학 가는데 파운데이션이라는 과정은 많이 아시는데 이렇게 비텍 과정이라고 모르셔서요. 제가 그냥 파운데이션의 역할을 해서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중학교 졸업 이상 고졸 중졸 다 좋습니다. 검정고시자도 상관없어요. 자, 파운데이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대학을 가는 거죠. 장점 중에 하나는 영국에서는 이게 2년 과정인데요. 네, 여기서는 단기간에 마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9개월에서 1년 공부를 좀 심하게 하는 학생, 영어가 좋은 학생 9개월, 영어 약해도 1년 안에 다 졸업하는데요. 이 과정은 A레벨, SAT와 같은 과정인데요. 영어가 조금 약하고 수학이 하기 힘들고 이런 학생들한테는 최적의 과정이죠. 내신 수능 낮아도 대부분 아주 성적이 좋게 졸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요. 영국에서는 실제적으로 2년 과정인데요. 2년 동안 공부하는 기간이 9월달부터 6월달까지 이렇게 하죠. 그래서 9개월 과정인데 시험 빼고 뭐 이거 빼면은 실제로 방학 빼면 방학이 두 달, 크리스마스, 이스터 이렇게 빼버리면 실제 6개월 과정밖에 안 돼서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선 1년을 꽉 채워서 넣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에세이 18개만 쓰면 되는데 왜 9개월 만에 끝나면 에세이를 한 달에 2개씩 쓰면 되거든요. 그거 어렵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좀 어려운데 나중에 점점 시간 지날수록 학생들은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이 좋은 거는 뭐냐면 지금 제가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고등학교 과정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대학을 들어가죠. 자, 그러면 대학을 들어가면 고등학교까지가 이렇게 공부했던 비즈니스 과정 18개 내용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색다른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요만큼씩 더 배우는 거예요. 요만큼씩. 자, 그럼 어때요? 이 비텍 비즈니스 과정을 했던 사람은 경영학과를 가서 요만큼만 되면 대학교 1학년 끝나고 매년 시험을 보는데 그 매년 시험에서 성적이 안 나오면은 1학년을 페일하게 되는 거예요. 자, 페일하면 어때요? 그쵸? 1년 쉬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시험 봐서 들어가야 되죠. 없을 것 같죠?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파운데이션 출신들. 파운데이션은 상당히 짧은 기간 공부하고 이렇게 맛배기로 공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있기가 어렵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18과목을 하는 친구들보다 거기 서너 과목밖에 안 하니까 시작점이 벌써 이렇게 뒤쳐서 시작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해서 요만큼 공부했으니까 1학년 가려고 그러면 이만큼이나 공부해야 되죠. 페일하기 쉬워지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학년 가서는 요만큼 점점 누적되는 거예요. 요만큼 따라가서 겨우 성적 냈는데 이만큼 더 따라가려니까 힘들죠. 학생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이렇게 따라가기 어렵죠. 자, 가장 큰 이유는 영국의 과제나 숙제들이 정말 많은데요. 한 학기당 4과목씩 해요. 그래서 총 8과목 정도 유닛 하거든요. 8과목을 하는데 8개가 다 에세이가 있어요. 그렇죠. 에세이가 있어요. 에세이를 써야 돼요. 한 3,000단어 정도 왔다 갔다 쓸 거거든요. 그러면은 8개를 3,000개를 쓴다? 그러면 에세이 진짜 잘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 비텍 과정을 한 학생들이 장점이 뭐냐면 이 18개를 에세이를 쓸 거거든요. 에세이의 왕들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1학년도 쉽고 2학년도 쉬워요. 되게 대학생을 즐기면서 하는데 영국 학생들도 알바 잘 안 하거든요. 여름방학엔 좀 하는데 알바 안 해요. 왜냐면 이 에세이 숙제가 많아서. 근데 파운데이션이 그 에세이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능력 없죠. 솔직히. 그래서 파운데이션 하면 망하는 거예요. 학교가 좋든 나쁘든 에세이 쓰는 과정은 정말 어렵습니다. 한국 학생들한테. 학제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게 장점. 자, 수학, 과학 과목 없이 수학 때문에 성적이 낮아요. 영어 수학 못하겠어요 하는 학생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 과정은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다만 UCL이라든가 학교가 좋아야 좋은 학교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무난하게 다 하셔도 그죠? 만체스터 이런 데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전공 과목을 선행하기 때문에 그것도 매력이라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학업 성취도가 높아요. 학업 성취도는 성적이 잘 나오죠. 자, 그러면은 뭐야? 취업하기 쉬워요. 지도 교수님이 써주면, 추천서 써주면 취업하기 쉽거든요. 영국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들, 자먹조먹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교수님의 추천서가 먹히는데 파운데이션 나와서 성적이 낮은데 추천서 받기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 한국 온 가서 유학 가면 취업이 안 된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 과정을 선택했던 학생들은 현지에 취업된 학생들이 더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2012년부터 했거든요. 근데 현지에 있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취업이 잘 돼요. 자, 그래서 그것도 알아주시고요. 아, 미키 글로벌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초이스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에는 한 군데밖에 없고요. 저희는 경영학만 하니까 다른 과목은 또 영국에 가셔서 2년 정도 해야 되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다른 과목도 파운데이션보다는 비텍 과정이 훨씬 더 지나가기 좋고 공부도 잘할 수 있죠. 학비는 똑같아요. 1년 파운데이션 학비랑 그죠? 이렇게 1년, 2년 과정을 1년으로 압축해 놨는데 영국의 칼리지가 한 1200만 원 정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사이거든요. 2년치를 저희는 한꺼번에 봤고요. 영국 가면 1년에 한 번씩 내는 것만 다르죠. 자, 그래서 나오는데 유학원에서는 파운데이션을 밀 수밖에 없는 수익 구조지만 저희는 파운데이션도 괜찮아. 학생들이 원하면 가도 돼.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요. 공부를 잘하고 스펙을 조금 바꾸고 싶은 학생은 이걸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죠? 장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간표 한번 볼까요? 시간표 빡빡합니다. 자, 9시부터 6시까지 수업이 쫙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IELTS 수업. 자, 이 과정은 IELTS 과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매달 하기 싫은데 뭐 적응을 더 해야겠어. 그럼 안 해도 되는데 저희는 계속 얘기하죠. 쟤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다음에 수학을 하면은 학교가 많이 달라지니까. 하지만 검정고시에서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이 공부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과정은 매년 과목 하고요. 5.5 이상 있는 학생한테 권유를 하는데 그냥 들어와서 IELTS 수업 들으면서 3개월 동안 5.5를 내는 시간을 따로 드려요. 자, 그래서 그때 성적 내시면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같이 달라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성적이 6.5 그렇죠. 7.0을 받아야 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성적이 그때 따라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때는 따로 공부를 하셔야겠죠. 근데 대학이 요구하는 성적은 6.0. 자, 제일 좋은 비텍 과정으로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다음은 UCL 과정이죠. 그래서 7.0 이렇게 받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6.0에서 7.0인데 아이러니하게 학과 성적은 대부분 성적이 진짜 잘 나오세요. 공부를 뭐 꼴찌를 했던 상관없이 정말 잘 나오는데 문제는 이 IELTS 성적 때문에 이렇게 학교를 6.0의 학교 코벤트리를 가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아깝죠. 저 제 생각에선 UCL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UCL을 가는 거 여기 IELTS 성적도 중요하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비텍 그죠? 비즈니스 과정 설명드렸고요. 자, 그거와 유사하게 또 무슨 과정이 있냐면 HND 과정이 있습니다. 자, 18과목 여기서 선별하는 거 여기 과목도 써 있고요. 자, 편입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편입 레벨 4, 5, 6개월, 6개월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과정도 영국에서는 1년, 1년 해서 총 2년 과정인데 여기서는 1년 안에 끝마쳐주는 것 중에 하나고요. 다 똑같아요. 비텍 과정이랑. 하지만 과목이 16개. 과목 수가 조금 적죠. 대신 조금 까다롭고요. 약간 성숙한 학생들이 봤으면 좋은 그런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막바로 대학교 3학년을 가는 과정인데요. 대학교 3학년 레인지는 그죠? 60, 70개 정도가 있어서요. 그 과정들 있고요. 자, 과목은 여기 16개 과목 이렇게 과목이 이렇게 있는데 다른 거는 쉬운데 요 14번이 요 약간 시간 걸려서 요거는 한 달 동안 해서 얘도 9개월 정도 소요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공인 그 국가 자격 수료증. 자, 비텍 하이어 내셔널 디플로마. 이거 영국 국가 공인 자격증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YMK 칼리지란 말이 여기 하나 들어가지만 성적표 안에선 계속 비텍, 피어슨 이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자,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 학원에서 주는 게 아니라 피어슨에서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죠.
학점 인정 다 받으실 수 있으세요. 미국 갈 때도 그래서 하는데요. 여기도 5.5 성적, 고등학교, 여기는 중졸이 아니라 고졸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성적 그렇게 내셔야 되겠고요. 5.5 이상 들어와서 3개월 동안 IELTS 공부하고 성적 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최종 성적인데요. 평생 따라다니는 성적이고요. 영국에서 취업할 때도 실질적으로 대학 나온 셈이 취업을 잘하는 게 아니라 요 서티피케이트가, 디플로마가 성적이나 내용들로 봐서 취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해외 취업 하는데 실질적으로 해외 취업은 이 과정에 내셔널 디플로마, 자, 이걸로 취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대학을 나와야 된다는데 대학은 연구하는 공부, 그러니까 수학 공부하고 과학 공부하는 게 더 일반적이죠. 수학, 과학 같은 그런 과목은 HND에서 안 하고요. 프락티컬한 실용 학문에 대해서 중점을 많이 들어서요. 취업할 때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텍과 HND 설명 여기서 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미키 글로브 YMK 칼리지 미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